이게 서가죽이 정말 야들야들하기 때문에 실제 엄지발가락 옆쪽이 좀 튀어나오더라도 내 발에 맞춘 것처럼 되게 편안하게 신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사이즈 발등 높이에 맞춰서 신으실 수 있게끔 요거는 벨크로. 그리고 이게 아니더라도 안쪽에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엘라스틱 밴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네. 굳이 이거를 찍찍이를 열고 닫고 하시면서 신을 필요가 없고 그냥 한번 고정해 두시게 되면은 신고 벗고는 굉장히 편하다는 거. 네.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아래 바닥창이죠. 제가 네. 따로 이제 바닥만 들고서 보여드릴 텐데 비 오는 날 제가 그 대리석 바닥에 들어갔어요. 근데 이게 안 미끌리더라고요. 왜냐면 네. 전체 러버거든요. 사실 비용 때문에라도 전체 러버를 쓰는 신발들이 거의 없거든요. 네. 네. 근데 이게 지금 전체 다 러버창인데 네. 굉장히 야들야들해요. 지금 주문 전화 일단 스마트폰 모바일 통해서 들어와 주세요. 전체 러버창이 이렇게 그냥 막 뒤틀릴 정도로 완전히 네. 너무너무 야들야들야들 그리고 미끌리지 않게끔 완화 처리 다 되어 있고요. 네. 그 위쪽으로 코르크 발포 이 창이 또 한번 들어가요. 근데 이 발포창이 뭐가 있냐면 제가 지금 눌러보면은요. 쿠션감이 이렇게 쿠션감이 너무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 그냥 보시면 리어 코르크인가 해서 이제 딱딱한 느낌들이 느껴지시는데 아니에요. 쿠션감이 말도 못해요. 아니 거기에다가 지금 키높이효과까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렇게 러버창 위에 딱 올라가게 되면은 총 3.5cm가 키가 훌쩍 커지는 거고 그 다음에 뒤꿈치 내 체중을 받쳐줄 수 있는 부분은 이렇게 지금 라텍스가 또 올라갑니다. 네. 그러니까 당연히 뒤꿈치 부분이 정말 딱딱하지 않은 거죠. 신는 거 보여드릴까요? 네네. 정말 얘는 맨발에 보통 우리가 샌들을 신잖아요. 발이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맨발에 신고 그다음에 발 뒤꿈치 엄마들 각질 많고 굳은 살 생기기 시작하면은 이 걸을 때마다 뒤꿈치가 많이 베긴다고 해서 불편해하시는데 저도 지금 오늘 반바지에다가 이런 블라우스 하나 입고서 비 오는 날에는 이제 이런 샌들을 이런 그 맨다리에 신게 되잖아요. 근데 보시면 이 그 쿠션감이 지금 제가 맨 처음 보여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뭐 러버부터 다요. 네. 완전히 진짜 이게 걸을 때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싹 앞으로 갈 때마다 그리고 보세요. 발 이 볼을 한번 보시는데 발볼에서도 이렇게 제가 움직이고 이렇게 눌렀을 때도 전체 발볼을 조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행여라도 여러분 불편하시면 요거 발등 높이에 맞춰가지고 이 찍찍이죠 벨크로 네. 처리 다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서 발등을 잡아줄 수 있는 면적이 넓다 보니까 아무래도 걸을 때 편할 수밖에 없죠. 당연하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맨발로 신는 신발들이기 때문에 양말을 안 신다 보니까 오히려 정말 쿠션감을 많이 보셔야 되거든요. 진짜 폭신폭신 말랑말랑 신어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진짜 이 신발은 워낙 기본적인 느낌이라서 두루두루 되게 스타일도 다양해요. 그러니까 저처럼 약간 이렇게 출퇴근 복장 입으셔도 아래쪽이 괜찮다니까요. 그리고 앞쪽에 있는 스트랩 자체가 약간 반짝반짝이는 느낌으로 샤이니하잖아요. 그랬더니 그렇네요. 이 부분이 정말 예뻐요. 예쁘나. 지금 실버 보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보통은 신발이 옆쪽에 여기가 막 벨크, 그 버클 있죠. 그거 이렇게 끼웠다 넣었다 하는 거 진짜 번거롭거든요. 그걸 눌리면 되게 아파요. 근데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하실 수 있고 진짜 여기에 쿠션감이 이렇게 폭신폭신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구비어 고객님 3.5cm 정도 되기 때문에 너무 낮지 않거든요. 그래서 발도 왠지 많이 드러나는 것 같지 않으면서 저희 지금 반바지 신고 있긴 하지만 롱 원피스 제가 연출해 보니까 그것도 괜찮았어요.